호구같이 생긴 청년을 미친 듯이 쫓는 중년의 남자. 누가 봐도 강도 같은 비주얼. 아, 저 선생님, 제가 경찰이야. 그의 이름은 노미남, 강력계 형사야. 야, 뭐하냐, 빨리 가. 아, 반장님, 그래도 한 명이라도. 이름값 하는 험상궂은 외모 탓에 조직폭력배 스파이로 잠입했어. 야, 근데 너무 자연스럽지 않냐? 어디서 아주 센 무기를 장착하고 오셨네. 이 살벌한 와꾸는 이쪽 어깨에서 차은우급이야. 망한 목욕탕에서 약을 거래하는 두 조직. 근데 돈가방이 없네. 요즘 세상에 누가 그 현찰을 들고 다녀? 무겁게. 오, 그렇구나. 시대가 변했나 보다. 전화기 부족합니다. 장구가 없다면. 야, 조져! 노미남은 전쟁터 종군 기자처럼 카메라로 열심히 증거를 찍어. 여차하면 저길 깨버리라고. 그럼 우리가 투입할게. 오케이? 하지만 형편없는 던지기 실력 탓에 진짜 편먹고 싸우게 됐어. 어쨌거나 미션은 클리어. 사진을 한 천장은 찍은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응사! 역시 베테랑이야. 이 빈틈없이 확실한 정보. 어, 아주 그냥 지옥으로 꽉 채워놨잖아. 자기 얼굴만 아주 그냥 빡빡하게 담은 셀카뿐이야. 이건 증거로 절대 쓸 수 없지. 돌아오는 건 응사! 그 요즘 애들 말하는 그 셀카 명당인가? 돌아오는 건 반장님의 빡빡한 갈굼. 그래도 곁에서 위로해주는 착한 동료들. 이렇게 생긴 게 노 형사님이 선택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치. 그치. 아니, 놀리는 건가? 모르지. 그래도 집에서만큼은 가족을 위하는 1등 오빠. 너무 신경 쓰지 마. 오빠 충분히 할 일 한 거야. 말은 참 이쁘게 하는데 여동생의 시선은 TV 속 남자 아이돌에게 고정 중. 나도 단 하루만이라도 저런 얼굴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동네 강아지 만지는 것조차 불가능한 신세. 경찰서 최고 미남인 유 형사에게 외모 비결을 물어보니 노 형사님, 그럼 식단 관리부터 한번 해보시죠. 수영이나 헬스 이런 것부터 시작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헬스? 네. 그래서 여동생 따라 홈트를 해보는데 아, 이거 재밌는데? 작심삼일하고 하늘 향해 자존감 극상승. 형사님 왜? 파이팅 하세요. 네, 네. 오늘도 잠복 근무직인 노미남. 그런데 아, 글쎄 오줌이 너무 많이 온 거야. 슬쩍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웃주 민분과 눈이 마주치고. 아, 진짜 스토커봤다니까. 어서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경찰인데 경찰에게 체포를 당할 뻔해. 기자들이 이 꿀잼 상황을 놓칠 리가 없지. 바로 뉴스 1위 등극. 아니, 거기서 왜 오줌을 싸? 오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가지고. 반장님의 뒷담화를 안주 삼아 쇠주 한 잔 때리고 귀가하는 도중 차에 치고 말아. 오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죠? 일어나 보니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진 동생의 태도. 오빠 한 달 만에 일어났어. 산소 마스크도 안 꼈고 몸은 오히려 가볍고 특별히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쪼그라든 나의 코평수. 아무래도 잘생겨진 것 같아. 어느 정도냐면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오빠 맞아? 오빠 맞지? 어떻게 이렇게 멋있어?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 누군지 모르는 처자인데 집착당할 정도. 엄마, 저 오빠 누구야? 사실 노미남은 사고로 인지장애에 걸려서 자기가 핸섬한 미남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야. 하루 종일 셀카를 찍고. 오빠, 약 먹어. 자기 얼굴 보고 덕질하는 표정을 지어. 이러니까 옛날에 입던 칙칙한 옷들 아, 당연히 마음에 안 들지. 인상은 무서운 놈에서 머리가 꽃받친 놈으로 변경. 혹시 오늘 그러고 돌아다닌 거야? 오빠 죽이지.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는 거지. 주변 사람들의 답답해 미치겠다는 눈빛들. 이런 시선들도 부담스럽기도 해. 저 사진은 안 돼요. 그의 압구정 날라리 패션은 경찰서에서도 계속된다. 좀 일어나세요, 반장님. 저 왔어요, 반장님. 맨날 혼나던 쭈구리 시절은 이미 잊어버렸어. 당연히 이런 아픈 사람을 수사에 투입시킬 리는 없고. 지영사! 아, 예! 빨리 가! 예! 형, 나중에 보자. 언니가 아니, 나중에 보자고, 나중에. 열애가 되는데 그래도 형사 짬밥이 몇 년인데 이 정도는 눈치채지. 근데 이렇게 하면 어디 가고? 네? 어디 가냐고. 형사들은 호스트바에서 다단계의 여왕 체포를 준비하고 있어. 최고의 꽃미남이 선수 투입될 예정입니다. 미남이면 사적을 못 쓰는 사기꾼이 곧 여기 도착할 예정. 이날을 위해 반장님은 무려 2년을 준비해야 돼. 먼저 A조 남성들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야? 물 좋다며. 비장의 카드 새로우네. 하지만 애매한 것도 작전이야. B장의 B카드. 우리 훤칠하게 잘생긴 우 형사 가자. 왜 저기서 나와? 무슨? 우 형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노미남이 등장해버렸어. 다단계 여왕은 당장 뛰쳐나가려 하는데 성은이 이제 백반만 계속 드시다가 가끔 이제 프랑스 요리 먹으면 처음에는 어색하잖아요. 사기꾼이 술집에서 성부성자 성령을 찾게 만드는 바바리맨. 이쯤 되면 그냥 방장님이 불쌍해.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제가 얘보다 못한 게, 에? 못한 게 나이밖에 더 있어요! 충성. 서장님이 정말 정말 마지막 기회를 줬어. 필로폰 마약 밀매 수사, 이건 대박 찬스야. 이번엔 진짜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 장애를 모르고 수사를 망치는 골칫덩어리 노미남. 작전이랑 엮어서 미용실에 잠복을 시키는 거죠. 오, 설득력이 있어. 마약이 유통된다는 미용실에 직원으로 잠입 시도. 언니 나 컴퓨터 좀 막. 언니 나 이따가 다시 올게. 저쪽 입장에서 손님이 많으면 오히려 뒷거래에 방해되잖아. 천연 방파제 같은 외모. 합격. 몰래 감시 카메라도 설치 완료. 그러던 어느 날 인기 너튜브 방송인이 미용실에 찾아와. 이름이 뭐야? 안떠오니요. 언떠오니요? 안떠오니. 사장님이 없어서 엉터리로 머리를 해줬는데 조회수가 폭발해버린 거야. 하루아침에 한국에서 제일 핫한 미용실이 되어버린 마약 밀매 장소. 과연 안떠오니오 아니고 노미남은 마지막 수사 찬스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미친듯이 어이없고 미친듯이 웃기는 영화 핸섬의 뉴 이야기는 BTV를 통해 지금 바로 감상할 수 있어.